안녕하세요. 김 PD야, 지금 눈이 졸려갖고 죽으려고 그래. 우리 엄마가 더 졸렸지? 저기 붙여줘야겠어. 대리운전. 대리운전 7588이야? 뭐야? 했군, 이제 잠이 깼지? 대리운전이 되게 유명한 게 뭐야? 그 이수훈 아저씨 나오는 거 누구야? 1588, 1588? 또 뭐야? 1577. 2577? 우리 애기씨, 얼마 유통 잘하는데. 우리 부끄러워 죽겠대. 지문조차 까먹고. 사람 운기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좋게 바뀔 때도 있고 나쁘게 바뀔 때도 있고. 운기가 바뀔 때, 운기가 치고 들어올 때는 이렇게 사람이 충돌이 나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운기가 바뀔 때는 관제가 반드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운의 끝에 반드시 관제가 들어온다고 했고, 운기가 꺾일 때, 운기가 바뀔 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금전운은 괜찮아. 그러니까 장사는 괜찮은데 가정으로 다 시끌시끌한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 핫한 부분이야. 요즘에 가장 많이 갖고 오시는 부분인데, 운기가 바뀔 때 이때 잘못 공문서를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서를 잡는데 이 문서가 꼭 어떤 문제가 있는 문서야. 그러니까 그런 문서를 꼭 상투 끝에 잡는다. 내가 그냥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운기가 바뀔 때 괜히 이렇게 들썩들썩해서 내가 재산을 조금 모아보려고 평소에 공부도 안 했던 주식을 한다든가 코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야, 떡하니. 그때 보면 그게 항상 이렇게 재물이 손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문의해 오시는 게 공문서를 잡았다. 내가 문제 있는 문서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있는 문서는 돈이 안 되는 문서. 그러니까 한번 사면은 그냥 한 10년간 못 파는 문서 있잖아, 잘못 잡은 문서. 10년이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못 파는 거. 왜냐하면 엄청나게 손해보고 팔거나 아니면 손해를 봐도 매수자가 없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지금 문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 그때 괜히 이상하게 재물이 욕심이 막 생겨서 투자를, 주식을 온판 걸었어. 조금 해봐서 약간 떡거든. 그러니까 막 빚을 내서 거기다 다 걸어. 그럼 몇 억씩을 걸어서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는 거. 근데 그 주식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쁜 주식은 아닌데, 왜 주식도 항상 이렇게 오르고 내림이 있잖아요. 한참 이렇게 딱 상승곡선인데 사서 지금 확 내려버린 거. 그때가 운기가 바뀔 때 사람들은 항상 그 타이밍을 조심해야 되고, 보통 보면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 운기가 좋았다가 이게 좋았을 땐 누군가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거든. 근데 그럴 때는 인간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거기서 이제 아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내가 재산을 이만큼 불리려나 보다 이렇게 느끼고 그때 문서를 확 잡아버린다며, 빚을 내서. 근데 그럴 때는 내가 도와주시는 분들을 조금 알아드려야 되거든. 근데 그때 그걸 못 알아들이고 자기가 내 잘난 맛에 그냥 뭔가 홀딱 뒤집어져 갖고 주식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항상 정성을 드려야 될 때가 맞아. 그러면 그 돈을 아 이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돈을 잘못 썼어. 그렇게 되면 항상 공문서를 잡거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거나 해서 그 재산을 다 까먹는다 이렇게 나와. 근데 지금 보면 2, 3년 전에 뭔가를 잡았거나 뭐 투자를 했거나 해서 지금 문제가 되신 분들이 되게 많이 문의하셔. 근데 그때는 항상 이분들이 보면 뭔가 조상에 어떤 문제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 조상에 어떤 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을 안 풀어드렸거나. 근데 그게 뭐 반드시 풀어드려야 되는 분만 계신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수에 그 분들을 풀어드려야 되면 어쩔 수 없이 풀어드려야 되거든. 그래야 운이 이렇게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그 문서를 갖고 있다 이제 막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고민이니까 온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사들이 잘안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아, 그때는 이제, 아, 알아듣고 가. 근데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 자기가 그 시점에 홀딱 쉰 거야.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하면 내가 왜 그걸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항상 그 시즌에는 그때 타이밍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되실 분들은 반드시 풀어드려야 된다. 이거는 거의 공식과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혜진의 손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뭘 하라는 걸막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은 아닌데, 해야 될 사람은 반드시 해야 돼. 왜냐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귀신이 먹자고 달려들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해드려서 보내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 괜히 그걸 논리로 따지고 이러다 보면 자기가 더
더안 좋게 안 좋게 굴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운기가 이렇게 펼쳐지니까 아예 이렇게 더 많이 고집부려서 손해 보지 마시고 풀어드릴 건 풀어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